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튜티보문입니다그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방금 읽은 구절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아픈 사람입니다. 낳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들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다음 상을 달아 내리니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집들은요. 흙과 나무까지나 풀을 섞어서 이렇게 발랐으므로 뜯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도둑도 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라 좋아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아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 지붕을 뜯고다 뜯고라도, 뜯고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지붕을 뜯고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예, 믿음이란. 나를 막고 있는 지붕 같은 것을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과 같은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걸 뜯어내고 주 앞으로 나가십시오.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까? 불순종한 과거가 있습니까?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합니까? 다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시간의 지붕도 뜯으십시오. 지금 너무 바빠서 시, 시간 낼수 없다. 공간의 지붕도 뜯으십시오. 아니, 이런 장소에서 내가 주님께 나갈 아수 있을까? 삶의 형편이 지붕도 뜯으십시오. 내가 삶이 이런데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먼저 할수 있을까? 다 뜯어내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뜯고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지붕과 같은 거 있다면, 그것을 뜯어내고 주 앞으로, 주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